그래서 지호가 한게 없는데. 네, 선생님. 아, 참, 미안. 이 가야 되는데, 디 가야 되는데. 깜짝 놀랐네. 나도. 오케이, 이에 오 확인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타이거. 타이거. 그래서 Tigers hunt at night. 오케이. 그러면 헌트의 뜻이 뭘까요? 사냥. 사냥이야? 꾼. 사냥꾼이야? 사냥하. 사냥하다야? 사냥한. 사냥한이야? 사냥하. 사냥하다죠, 사냥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씨. 예, 확실해? 하나씩. 오케이, 당연히 하다시죠. 타이거는 그 무슨 시예요? 호랑이. 나이트 넘버맨. 타이거가 무슨 시냐고? 타이거요? 어떤 시요? 아니, 이름 시. 이름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파. fall 어떻게 쓰죠? F O N F L.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죠? 하나씩. 이런 뜻일 땐? 어떤 시? 오케이, 무엇을 좋아하니? 가을을 좋아한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예, 그럼 당연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름 시죠. 헤이, 잘못 알아듣네, 지호가 이거는. 헤이, 그래서 Be careful not to fall off the bed again tonight. Okay, be careful not to fall off the bed again tonigh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Rabbit. rabbit. Okay, 그래서 어떻게 쓰죠? R-A-B-B-I-T. Okay, rabbit. Okay, 그래서 I have a short friend who looks like a rabbit. Okay, I have a short friend who looks like a rabbit. Okay, 토끼 같은 친구가 있대요. Okay, 그래서 rabbit은 무슨 시죠? 오케이. 이름. 당연히 이름 시죠. Okay, I have. 난 가지고 있는데, a short friend. 어떤 친구가 있대요? 어떤 친구? 작은 친구. 키 작은 친구. 그럼 얘는 무슨 시예요? 작은. 얇은. 무슨 시냐고. 키가 작은이라 뜻이니까. 작은. 무슨 시냐고. 작은 어째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친구? 키 작은 친구. 그쵸. 친구는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키 작은 친구. 무슨 시예요? 이름 이름 어떤?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친구? 키 작은 친구. 오케이, 그러면 friend는 무슨 시예요? 친구 친구 이름 시. 이름 시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피. happy. 오케이, 그래서 happy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birthday 네. cake 쭉 읽어보세요. Birthday parties always make me feel happy. Okay, birthday parties always make me feel happy. Okay, 다음에 계속해서 Dear. dear. Okay, 무슨 시죠? D-E-E-R. 무슨 시죠? E-M-C. 이름 시죠. Okay, 그래서 The deer has a beautiful
horn. Okay, the deer has a beautiful horn. 선생님, 네. 저기 명 있잖아요. 이름명이에요. 오케이. 그렇겠죠? Beautiful 무슨 실까요? Beautiful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뜻은? 오케이. 무슨 뜻인데요? 아름다운. Horn은 무슨 뜻일까요? 꿀. 뿌리죠. 뿌른 horn은 그럼 무슨 씨예요? 어떤 씨? 헤이, hey, 이름 씨죠. 이름 씨. 뿌리라며, 꿀. 헤이, hey, 무엇을 갖고 있다고? 무엇을 갖고 있다고? 뿔을 갖고 있다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무엇, 뿔. 어떤 무엇? 아름다운 뿔. 예? has 는 그럼 무슨 씨예요? has요? 그, 갖고 있다. 그럼 무슨 씨예요? 이름은 어떤? 하나씨잖아, 하나씨. 응? 네가 갖고 있다란 뜻이라고 알고 있네. 당연히 하다시죠. 그래서 누가, 영어는 누가 뭐 한다를 붙여놓습니다. 누가 뭐 한다. 사슴이 가지고 있다. 무엇을, 어떤 무엇을 갖고 있다? 아름다운 뿔을 갖고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x. 그래서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이름시고. 이런 뜻일 땐 하다시. 하다시겠죠. 이름시 하다시로 다 씁니다. 그래서 A fox looks like a dog. 오케이, A fox looks like a dog. Like가 무슨 뜻도 있지만 네? Like가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죠. 그럼 Like a dog 하면 뭐예요? Like a dog. 개처럼 이 뜻이죠. 개처럼. Look의 뜻은? 보다 또는 보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개처럼 보인다. A fox looks like. 근데 분명히 look이 보다 보인다 라는 하다시인데 이거 하다시잖아. 그치? 왜? 무슨 뜻을 갖고 있으니까 보다 또는 보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여기 s는 왜 달려있지? 여러 개라서? 그건 이름씨가 여러 개일 때 이름씨에다 S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건 하다시인데? 여우가 한 마리일 때는 a fox라고 하지만 여우가 여러 마리일 때는 뭐라 그래요? foxes. 이게 여럿일 때 이름씨에다가 S를 붙이는 거죠? 이건 하다시에 S 붙인 건데? 응? 오케이, look이 무슨 뜻이라고? 보다.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에는 뭐가 숨어 있는데? 주어진다. A fox는 몇 마리야? 두 마리. 한 마리. 오케이,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t fox가 아니고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그는 좋아한다가 그는 가지고 있다가 뭐였더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배웠어요? 그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는 좋아한다. He like. 그는 좋아하니는 뭐였어요? 그는 야구 좋아하니? C에서 배웠잖아요. 그치? 네? C에서 그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녀는 배드민턴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배웠잖아.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s야. 그치? 그러면 그는 좋아하는 게 뭐였어요?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가 뭐였더라? He likes soccer. Okay. Okay, 지호 알겠습니다. 선생님 설명할게요. 읽어볼까요? Hey,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 계속해서 배고픈 hungry 어떻게 쓰면 돼요? H-U-N-G-R-I Y겠지. Hungry. Okay, 그래서 I'm hungry. Can I have it a sandwich, please? Okay, 그럼 hungry는 무슨 씨예요? Hungry는 이름이지. 어떤 씨? 왜 어떤 씨예요? 어떤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hungry는 어떤 씨죠? Okay.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 그러면 나는 배고프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I am.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왜 I hungry 하면 왜 안 돼요? 나는 hungry다. 얘가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I hungry면 난 hungry다. 네, 선생님이 여섯 번 설명해 줬던 걸 지금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 왜 I hungry가 아니고 나는 배고픕니다. 저는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 I hungry가 아니고 I am hungry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얘가 왜 있어야 되냐? 응? 왜 I am hungry 해야 되죠? 오케이, 다시 설명해 줄 거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일곱 번째 설명하는 거야. 그치? 다음번에는 지우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hungry 뜻이 뭐고? 뜻이 뭐고? 왜? 왜 그렇게 쳐다봤는데? 바빠. 알았어. 빨리 얘기해. 배고픈 무슨 씨야? 어떤 씨?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 비동사 뜻이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다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이용감이 뭐를 뭐로 만들어준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주니까 지금 배고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된다고? 나 배고프다가 된다고 배고픈이었는데 이렇게 합치니까 배고프다가 된다고 에? 분명히 가르쳐줬다? 일곱 번째 다음번엔 지호가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차례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Look.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땐 이름시. 오케이. 뭐가 이름시라 그랬지? 뭐가 이름시라 그랬지? 어떤 말이 이름시라 그랬어요? 묻는 말. 나 아, 묻는 말 이름씨라 그랬어요? 사목이나 저 뭐지? 사목이나 표현을 나타낸다?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고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넌 예뻐 보인다. 아 나는 예뻐 보인다. I look pretty. I look pretty. pretty의 뜻이 뭘까요? 예쁘다. 오케이.
그 무슨 시예요? 하나 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예쁜 어떤 시죠? 오케이,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는 뜻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ll.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죠. 오케이. 그래서 커다란 구멍이 있다. There's a big hole. 어디에? On the ground. On the ground. 커다란 a big hole이 있다. 어디에? On the ground. 땅 위에.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Tired. Tired. 어떻게 쓰면 되죠? T-I-R-E-D. 오케이. 무슨 시예요? 어떤 피곤한. 오케이. 그래서 my daddy is too tired after work. 오케이. 그래서 my dadd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안만 길어봤자 나의 아빠. 뭐로 바꿔 쓸 수 있냐고. 나의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녀. 오케이. 몇 명이에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한명이요. 남자고 한 명이면 이 긴 말 대신에 하나로 뭐라고 쓸 수 있죠? 시로 쓸 수 있죠, 그쵸? 분명히 설명해 줬습니다. 암만 길어봤자 히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쵸? 그러면 my sister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여동생. 오케이. 나의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어. 나의 여자 형제.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응? 응. 그 다음에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응? 여럿이잖아. 됐습니까? 더 설명할게 나중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쁘는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오케이. Foolish. Foolish. 어떻게 쓰면 되죠? F-O-O-L-I-S-H. 오케이. 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The foolish man lost all his money. The foolish, 어떤 man이, foolish한 man이, 뭐 했다? Lost 했다. 무엇을? All his money. 그럼 lost의 뜻은? 네? Los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lp. Help.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하나씩. 이런 뜻일 때는? 이름시. 이름시죠. 무엇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I help my mom wash the dishes. 아이가 help 때 했다. 누구를? My mom을. My mom이 뭐 하시는 거? Wash the dishes 하시는 것을 help 때 해드렸다. 근데 여기는 왜 help가 아니고 help드냐 하면 이렇게 하다시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과거에 하다시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건 과거에 했던 행동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 도와줬었다. 지금 도와준 게 아니고 과거에 도와줬었다라는 뜻으로 helpe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wn. 오케이. 그래서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down the hill. down the hill. 오케이. 그다음 sorry. sorry 쓰는 방법은 sorry. 오케이. 여기서 스펠링 하나씩 틀리고 있네요. sorry.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마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To hear that. 오케이. 그래서 hear가 그럼 아, 나중에 설명. 그 다음에 뭐뭐가 아니다. not. 오케이. 그래서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것을. He does not want to go to the movi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 does not want to go to the movies. Okay, he does not want to go to the movies. Okay, 그다음? Sad. Okay, 그래서 무슨 시죠? She's sad because her son is ill. Okay, 그래서 she는 뭐 해주린 말이죠? She is 해주린 말이고. 그래서 she is sad의 뜻은 뭐예요? 그는 슬픈. 그녀는 슬프다겠죠. 그는 슬프다면 이거 보고요. 그렇죠?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얘는 왜 있어야 되죠? 예? 여기 얘가 왜 있죠? 임시를 오케이. 얘가 슬픈인데 내가 필요한 건 그녀 슬픈이에요. 그녀는 슬프다예요. 그녀는 슬프다.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떤 시를 하다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하는 애가 바로 누구다? is. is가 뭔데? 비동사. 비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졸리는 sleepy 쓰는 방법은 SLEE FOOO LISH L-I-S-H.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응? 슬리플리시네, 그쵸? 슬리피, 정신 차리시고요. 슬리피 어떻게 했습니까? S-L-E-E. 그 뭐? S-L-E-E-P. P. 끝. 오케이. 이게 슬립이에요. 이건 슬립 같은데 슬립. 잠자다 잠인데요 이건. I awake. 아, 지호. 이제 선생님이 추가로 숙제를 더 줄까요? 아니요. 집에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 숙제인데 어때? 할래요? 오케이. 지금 뭐 쓰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전번에는 책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번에는 쓰기가 안 돼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응? 선생님이 숙제로 내기 전에 그냥 알아서 좀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she felt sleepy after lunch. She felt sleepy after lunch. 오케이. 그 다음에 into. 오케이. 그래서 난 그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I walked into the store.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연습은 좀 부족했네요.